24번 진도 나갑시다. 24번에 우리가 오늘 할 거는 당연히 24번과 29번과 30번까지 해서 진도 마무리할게요. 알겠죠? 뭐 이거보다 진도는 24번 문제 피고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위해서 당연히 형광펜이나 뭐 볼펜 다 꺼내놓고 바로 나가자. 알겠지? In life 부터 볼게. In life 부터. 자, 그거 보면 은빈이 일로 와서 보면서 해라. 알겠지? In life 삶에서 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 해보자. 재현아 해석 한번 해보자. 자, 그들은 주어죠. 맞죠? 체크하시고 say가 동사입니다. 맞지? 그들은 말한다 하고 접속사 대시 나왔는데 송은아 대답의 명사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의 명사가 없죠 지금 보면. 맞지?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의 명사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뭐라고 한다 했지? 소원아 이 대답은 뭐라고 한다 했지? 무슨 접속사예요? 아니 무슨 접속사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명사절 접속사, 형용사절 접속사 뭡니까? 그렇지,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누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죠? 그래서 삶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뭐를? 자, 그 뒤에 대절의 주어는 too much of anything까지가 주어죠. 맞죠? 대절의 주어를 말하는 거예요. 문장 전체 주어가 아니라. 다시 they say 그들은 말했다. 계속해보자 재현아. 아니 뭐 말을 하다 많어. 자, too much 하면은 너무 많은 것이죠. 맞죠? 너무 많은 것은 맞지? 뭐에? 어느 것이든 너무 많은 것은 is not good. 계속 좋지 않다고 for you 너를 위해서. 맞지? 그 다음 사실상 in fact 계속해봐 재현아. 주어 체크하세요. 너무 많은 것들은 too much of certain things. 계속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것의 in life 삶에서 can kill. 자, 이게 동사죠. can kill. 그 너무 많은 것은 뭐 할 수 있다? 죽일 수 있다. 누구를? 너를. 맞지? 그 다음에 형광펜 체크하세요. for example 체크해 놓으세요. 접속사 나왔네. 예를 들어서 계속해보자 재현아. 그들은 말한다. 주어 동사 맞지? 또 대신 나왔는데 수아나 이 대신 무슨 접속사일까? 명사절 접속사 대시죠. 맞죠? 자, 명사절 접속사 대신 참고 뒤에 오는 문장이 뒤의 문장이 수아나 완전한 문장이었나 불완전한 문장이었나? 완전한 형식의 문장이 온다. 맞지? 그래서 뭐 하나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빠져야 된다. 재현아 다시 해보자. They say 물이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적을. 맞지? 왜냐하면 계속 물은 적이 없어. 왜냐하면 물이란 뭐기 때문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물을 거부하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고. 왜냐하면 물은 필수적이니까 모든 삶에서. 맞지? 그 다음에 번 나온 것도 형광펜 체크를 해놓으세요. 접속사를 내가 왜 이렇게 체크하냐면 이 접속사를 빈칸 뚫어놓고 시험에 내는 경우가 많아. 특히 항남 이번에 3학년들도 그렇고 시험 시행한 패턴이 접속사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온대. 똑같은 학교에서는 학년에 상관없이 이 시험 출제를 하는 선생님이 비슷비슷한 계열의 문제를 내기도 하거든. 3학년 문제에서는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하니까 접속사 문제가 좀 있었다 하니까 너희들도 조금 그거 신경 써라. 알겠지? 접속사 어디에 뭐 들어가는지는. 하지만 계속해 볼래 지연아? 만약 너가 뭐? 만약 너가 가진다. 막 가진다면. 자, 여기서 가지는 게 아니라 뭐겠노 그러면? 물이니까? 아니, 물을 받아들이냐? 섭취하는 거지. 마시는 거지. 맞지? 만약 네가 마신다면 너무 많은 물을. 맞지? 그 뒤에 가로 쳐 놓으세요. like부터. like부터 어디까지?
drowning까지 맞지? 자 이렇게 묶음이 쏙 껴들어갔죠 맞죠? 뭐처럼 like one 돼있는데 one은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을 말합니다. like one 어떤 사람처럼 그게 누구냐면 is drowning 뭐하고 있는? 익사하고 있는 맞지? 그러니까 익사하는 사람 수준으로 물을 진짜 많이 먹으면 it could kill you 그래서 그거는 죽일 수 있다 너를 되죠 맞지? 그 다음 내려갈게. Education is the exception to this rule 돼 있는데 소원아 해석해보자. 교육은 is the exception. exception 뜻이 뭔지 아나? 예외라는 뜻이다. 다시 해보자. 교육은 뭐다? 예외이다. to this rule. 이 규칙에. 자, 질문. 이 규칙 밑줄 쳐넣으세요. This rule 밑줄 쳐넣으세요. 은민아, 이 규칙이 뭘까, 지금? 위에 나온 이 규칙이 뭐야? 교육은 이 규칙에서는 예입니다. 이 말이잖아, 맞지? 이 규칙이 뭐야? 무슨 규칙이었어 위에? 룰이라는 단어를 찾아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맞죠? 개념 이해를 하라고 했어. 똑같은 영어 단어가 어디 있지만 찾으면 아무 의미 없어. 룰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 똑같은 단어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념을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그 규칙 그렇게 하기로 한 거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거 그게 뭐였지? 위에서 얘기한 뭐라고? 물이 필수적이다 할까? 그거보다 좀 다른 얘기겠지. 소원아, 뭘까? 이게 뭘까? 이 규칙이 뭘까? 너무 많은 것이 너에게 안 좋다는 거. 맞아요. 다 적어놓으세요. 과유불급. 맞지? 많을수록 너무 많은 건 좋지 않다고 하는 것. 이 규칙이에 예외래. 그러니까 교육은 예외래. 그러면 자 질문 재현아. 교육에서는 지나치게 해도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지 맞지? 교육에서는 좀 많이 해도 된다고. You can never have too much education 돼 있는데 계속 해보자. 호정아 해봐라. You can never have 너는 영원히 가질 수 있다. 아니 영원히 가질 수 있냐? 네버인데? 네버 절대로 다시 너는 절대로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Too much education. 많은 교육과 너무 많은 교육과 지식을 맞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속 해보자. 무슨 말인지. The reality is that 수환이 아니지. Reality 현실은 맞지? is 동사고요. 체크해 놓으세요. 현실은 뭐다? 대절이다 이 말이지 맞지? 대스는 당연히 무슨 접속사겠노 재현아? 대답에 명사 없으니까 명사절 접속사 되시겠죠 맞죠? 명사절 접속사 대이네요. 현실은 뭐다? 계속 해보세요 소환아. 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뭐를? 충분한 교육을 그들의 삶에서 밑에 적어 놓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생 배워도 모자라다 이 말이에요. 평생 배워도 부족하다. 무슨 말이냐?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이 말이지. 맞지? 배울 게 너무너무 많아서 뭐 너무 많이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야. 배워도 끝이 없기 때문에. 적어 넣으세요. 평생 배워도 부족하다.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다. 얘기죠. 자, 그 다음 계속해보자, 재현아. 나는 아직. 뭐. 아니, 나는 아직 뭐.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소원아? 어떻게 해야 될까, 소원아? 모르겠어. 허정아.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지금 못했다. 자, yes은 아직이라는 뜻이 기본으로 있죠, 맞죠? 아직이라는 것이 있는데 I am yet 하면은 나는 아직 아니다 이 말이야. 맞나? 나는 조금 아직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근데 자, 이거 연계해서 한번 해석해 봅시다. I am yet. 나는 아직 발견하지 않았다. 맞지? 뭐를? 어떤 한 사람이 주어죠. 대절에서 체크하세요. 어떤 한 사람이 그 뒤에 후부터 걸어칩시다. 당연히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 돼 있는데 who has been hurt in life by too much education까지 전부 다 가로치세요. 알겠죠?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한 사람을 돼 있죠, 맞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has been hurt. 자, 이거 적어 놓으세요. has been이 have pp 아니가 맞지? have pp가 현재 완료라고 내가 저번 시간이랑 저저번 시간이랑 계속 얘기했었어요. 현재 완료 뭐뭐 해왔다 라고 해석을 한다고 했었고 비동사 플러스 pp는 어떻게 한다고 했노? 수동태였고 뭐뭐 되었다 라고 한다 했지. 그래서 이거는 합쳐져서 어떻게 되는 거야? 현재 완료랑 수동태랑 같이 합쳐져서 뭐뭐 되어 왔다지. 그래서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을. 그게 누구냐면 has been hurt, 다친, 맞지? 상처를 입은 어떤 삶에서 너무 많은 교육에 의해 말이지. 그러니까 나는 아직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상처를 입었다고 힘들다고 얘기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다 없다 합니다.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있다 없다?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맞지? 오히려 letter 형광펜 체크하세요. letter 오히려 we see 우리는 see 봅니다. lots of casualties에서 많은 casualty 피해자들을 밑에 나와 있지? casualty 피해자라고 많은 피해자들을 every day 매일 worldwide 세계에서 맞지? 그 뒤에 가로치세요. resulting부터 resulting from the lack of education까지 전부 다 가로쳐 놓고 resulting은 ing 붙은 현재 분사죠. 맞죠? 뭐뭐 하면서란 뜻을 가진. 근데 이거 지금 result 뜻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러면 resulting from 하면은 재현아 어떻게 해야 될까? 결과가 초래되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나타나면서 라고 해주면 되겠죠. 해석할 때 결과가 나타나다니까. 원래 결과가 나타나면서 from the lack 어떤 부족에로부터 맞지? 어떤 부족한 것으로부터 교육을 맞지? 그러니까 교육을 소원아 너무 많이 받은 피해자는 있어 없어? 나봐 앞에 읽은 거 문장 정도는 기억하면서 글을 읽으세요. 앞에 얘기했지만 봐봐 나 봐봐 전부 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기억해. 앞에 한두 문장 앞에 내용 기억 못해서 다시 읽어보는 거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요령이 없는 거야. 센스가 없는 거야. 글을 우리가 책을 읽다가 덮으면 앞에 내용 기억 안 나? 재현아? 아니 네가 소설책을 읽다가 책을 덮었어. 그럼 앞에 줄거리가 다 까먹어? 아니잖아 맞지? 근데 왜 우리는 두 문장 앞에 있는 내용도 까먹을까? 그러면 안 돼. 소환이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있어 없어? 없지 맞지? 근데 교육을 너무 적게 받아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있어 없어 은빈아? 있지 맞지? 지금 보면 맞나? 교육을 적게 받아서 다치는 아니면은 상처를 입는 피해를 보는 사람은 있다. You must keep in mind 돼 있는데 재현아 해보자. 그렇지. 너는 뭐 해야 된다?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유지한다는 것이 뭐냐면 명심한다 이 말이에요. 재현아 다시 해보자. 너는 명심해야 된다. 됐 나왔는데 소원아 무슨 접속사일까? 이 that은 무슨 접속사일까? 당연하지. 명사절 접속사 접었죠? 누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준다 했습니다. 너는 반드시 명심해야 된다. 계속해 볼래 재현아? 교육이 자 롱텀 하면은 그냥 장기적인 이런 뜻이지. 다시 교육은 교육이 장기적인 뭐라는 것을? 투자라는 것을. 시간과 money, 돈과 effort, 노력과 어디에? 사람에게. 자 지금 전부 다 요 정도까지 읽었는데 이 글의 주제 확실하게 나왔죠? 밑에 한글로 적어보세요. 이 글의 주제를 맨 밑에 한글로 적어보세요. 원규야, 왔냐? 사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글자를.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 재현아 멀었나? 소환아, 네 주제는 뭐야? 어떤 것이든지 너무 많은 것은 좋지 않지만 교육은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호정이는? 저 좀 이상해져 가지고. 괜찮아, 저거 말해봐.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 교육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교육은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교육을 왜 어떻게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건데? 시간도 없고. 소원아, 오케이. 소원이는? 너무 많은 것은 너에게 안 좋지만. 너무 많은 것은 너에게 안 좋지만. 교육은 아니다. 교육은 아니다. 재현아. 교육은 너에게 평생 배워도 부족할 필수 요소. 교육은 뭐 평생 배워도 부족할 필수 요소다. 응. 은빈이는 뭐라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다. 대부분 비슷하게 다 맞아갔어요. 알겠죠? 근데 우리 핵심 키워드 정리를 할게. 총 세 가지야. 첫 번째는 얘들아 여기서는 과유불급을 주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야. 얘들아 이 글에서는 뭘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에듀케이션이야 일단. 알겠죠? 에듀케이션이야. 됐니? 그 다음에 too much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education, 두 번째 키워드는 too much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investment예요. 그래서 주제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되겠지. 뭐 교육은 맞지? 교육은 너무 많을 수 없으므로 맞지? 적으세요 전부 다. 교육은 너무 많을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또는 장기적으로는 시간과 노력을 이라고 해도 되겠죠? 교육은 너무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한다. 됐나요? 됐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29번으로 갑시다. 29번으로 갑시다. 29번. 29번에 쌤이 할 건데, 왜냐면 조금 복잡해서 잘 따라오셔야 돼요. You are what you eat 부터 보자. 너는 네가 먹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밑에 적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먹는 것이 너를 알려준다. 여기다 적으라고 이 사람아. 왜 그래? 너가 먹는 것이 너를 알려준다고. 네가 뭘 먹는지에 따라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난다는 거지. 그렇지? 됐나요? The phrase, that phrase. 그 문구는 맞지? 주어죠. 종종 is used 해서 수동태입니다. 적어 넣으세요. 사용이 됩니다. 맞죠? 이 말은 종종 사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how.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관계를 뭐 사이에? Between부터 가로치자. Between the foods you eat and your health, physical health. 끝까지 전부 다 가로치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and에 세모치세요. 가운데 있는. Between A and B. 맞죠? 그러니까 뭐랑 뭐 사이에냐면 음식과. 맞지? You eat를 가로 또 쳐놓을래? You eat를 가로 또 쳐놓으세요. 그 안에. 즉 다시 말하면 보여주기 위해서 그 관계를 뭐 사이에 음식과 네가 먹는 그리고 뭐 사이에 육체적인 건강 사이에 이렇게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But 형광펜 체크를 하세요. 당연히 하지만 묻는 문장이라서 but이 다음에 주어가 안 나오고 do부터 나오죠. Do you really know? 해서 너는 진짜로 알고 있니? What you are eating? 해서 밑줄을 칩시다. What you are eating?을 밑줄 쳐넣으세요. 여기 what은 당연히 명사절 접속사이고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한다? 누가 뭐뭐 하는 것이죠. 맞죠? 그래서 너는 진짜 알고 있니? 네가 지금 먹고 있는 중인 것을. 맞지? When you buy, 네가 뭐 할 때? 살 때 processed food에 있는데 이거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 processed가 가공이에요. 알겠죠? 우리 그냥 그러니까 공장에서 맞지? 만들어진 가공식품 말하는 거지. 네가 살 때 가공식품을 그 다음에 canned food 통조림 음식을 그리고 packaged goods 하면은 이것은 포장된 제품을 말하죠. 즉 다시 말하면 네가 알고 있니? 너가 먹고 있는 걸 맞지? 뭐 할 때? 네가 가공식품이나 통조림이나 포장된 제품을 살 때 말이죠. 그 다음 보니까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made today contained 돼 있는데 many of the 밑줄 칩시다. many of the manufactured foods 까지 주어입니다.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런 많은 manufacture 원래 원형이 D를 빼고입니다. M-A-N-U-F-A-C-T-U-R-E 까지 돼서 manufacture는 제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manufactured 하면은 PP 과거분사라서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조된 이라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많은 제조된 제품들은, 맞지? 많은 생산되고 제조된 제품들은 made 가르칩시다. made today 가르쳐 넣으세요. made는 동사가 여기서 아닙니다. 별표 치세요. 중요합니다. 동사가 아닙니다. 이 made는 pp 과거분사예요. pp 과거분사라서 해석도 어떻게 하냐면 만들어진 이라고 해석하죠. 그러니까 화살표를 체크를 해놓자. 뭘 말하는 거냐면 아까 앞에 나왔던 manufactured food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들어진 건데 뭐가 만들어진 거냐면 그러니까 그 제조된 제품들, 맞지? 만들어진 today 오늘날 그 것은 많은 음식들은 뭐 한다? contain 얘가 동사입니다. 체크해 놓으세요. 재현이 계속 해보자. contain 포함하다. 포함한다. 매우 많은 화학 물질과 artificial ingredient. artificial 인공적인이라는 뜻이죠. 너 단어 모의고사 안 해오니? 참. 인공적인이라는 뜻이죠. 앞에 chemical은 화학 물질이라는 뜻이고. 맞지? 그래서 매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조된 음식은 갖고 있다는 거죠. 많은 화학 물질과 인공적인 ingredient 재료를, 맞지? 뒤에 가로 치세요. that부터. 그 인공적인 재료가 뭐냐면 해서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죠. 맞죠? 그 인위적인 재료가 뭐냐면 it is sometimes difficult. 그것은 때때로 어렵대. to know 아는 것이 exactly what is inside. 정확하게 what is inside 무엇이 그 안에 있는지를 그들 속에 말이죠. 가로 닫고 them까지 전부 다 해서 밑줄 쳐놓을게요. what is inside them 밑줄 쳐놓으세요. 요것도 what이 뭐기 때문에 적어놔라. 명사절 접속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 하는 것 맞지?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니? 무엇이 있는지 라고 해석해줘. 맞죠? 요 문장 다시 해석해보자. 소원아 처음부터 many of the manufactured products 해석해보자 한번. 많은 제조된 제품은 만들어진 오늘날 포함한다. 매우 많은 화학 물질과 인공적인 재료로 계속해요. 이것은 때때로 어렵다. 아는 것이 정확하게 정확하게 what is 무엇이 그것들 안에 있는지 말해줘. 재현 다시 해봐. 많은 제조된 상품들은 오늘 만들어진 많은 화학과 인공적인 재료 그것이 가끔씩 오케이, 넘어갈게요. Fortunately 운이 좋게도입니다. 이거 불행하게도 아닙니다. 운이 좋게도 there are food labels. 자, 이제는 there are 있습니다. 뭐가 food 라벨이. 자, 라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거 알지? 물건 사면은 뭐 단백질이 얼마 들었고, 맞지? 이거 원산지가 어디고 적혀 있는 라벨이 있죠, 맞죠? 그게 이제는 있습니다. 이 말이죠. 은빈아, 그 다음 문제 해봐라. Food labels are.
음식 라벨들은 음식 라벨들은 주어 체크하세요. 음식 라벨들은 그래서 좋은 방법. 좋은 방법이다. 맞지? To find. 아하, 찾는 것을 방법이야? 그러면 아니, 네? 찾는 것은 방법이야? 아니지, 어떻게 해야 되니? 투 부정사가 문장 맨 앞이 아니고 투 부정사 앞에는 명사가 왔죠. 이때는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 투 부정사를 하는, 할, 맞죠? 찾는 방법이지, 찾는 것 방법이 아니잖아. 맞나 아닌가? 다시 food labels are 처음부터 음식 라벨은 좋은 방법이다. 정보를 찾는 찾는 어떤 정보를 계속해. 음식에 대해 음식에 대해서 you eat 너가 먹는 가로치세요 you eat. 수환이 다음 문장 해봐. Labels on food. 주어 체크하세요. 라벨이 주어입니다. Are like the table. 계속. 아니 테이블이잖아 얘들아. 자 밑에 나와 있잖아. 맞지? 라벨은 음식에 붙어있는 뭐와 같다? 목차와 같다. found 가로칩시다. found in books 가로쳐 놓으세요. 자, 요 found도 마찬가지로 과거분사거든. 과거분사 pp 과거분사라서 해석 어떻게 하니? 발견된 이라고 하죠. 자, 라벨은 음식에 뭐와 같다? 목차와 같습니다. 그 발견되는 책에서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목차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야. 소원아, 다음 해봐라. 메인 purpose. 소원아, purpose 뜻이 뭐고? purpose. 잘 모르겠어. 은빈아, purpose 뜻이 뭐고? 목적이 맞죠? 그럼 다시 해보자. 재현이 main purpose 주요 목적은 주어져 체크하세요. 주요한 목적은 food 라벨의 맞지? 음식 라벨의 주요한 목적은 is 얘가 동사입니다. 맞죠? is to inform 여기다 적어놓자.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 적어놓으세요.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어떻게 해석해주냐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줍니다. 알겠죠? 비동사 플러스 to 부정사는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재현아 계속 해보자. 다시 주요 목적은 음식 라벨의 자 inform이 뜻이 뭐라고? 정보를 제공하고 알려주다입니다. 알겠죠? 다시 메인 목적은 음식 라벨들의 뭐지? 뭐다? 그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You 너에게 what is inside 무엇이 안에 있는지 그 음식에 맞지? 그 다음에 you are purchasing 가로쳐 넣으세요. You are purchasing 가로쳐 넣으세요. 앞에 있는 푸드를 꾸며줍니다. 맞죠? 앞에 있는 푸드를 꾸며주고 이 꾸며주는 거 당연히 뭐 때문에? 여기에 접속사가 생략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죠? 맞죠?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음식은 음식인데 무슨 음식? 네가 are purchasing 지금 구매하고 있는 거지. purchase 구매하다는 뜻이니까 여기까지입니다. 주제 정리해보세요. 주제 정리. 주제 적어보세요. 지금
눈빛이 많이 늦었네. 길게 잡나? 어차피 다 잡았나? 네. 재현아, 29번 뜻 먹어. 저 주제 먹어. 소원은? 은빈이는? 호정이는? 음식 라벨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 수환이는? 음식 라벨의 목적은 그 음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 보볼래 전부 다. 봐봐. 다들 맞거든. 근데 내가 기본적인 거 하나만 얘기해줄게. 일단 주제는 항상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이다. 알겠지? 무슨 말이냐면 뭐 하지 않습니다는 주제가 아니야. 뭘 합니다가 주제야. 보통 대부분. 알겠지? 이 글에서 핵심 키워드 정리할게. 적어봐. 이 글의 핵심 키워드의 첫 번째는 무조건 푸드 라벨입니다. 푸드 라벨이에요. 푸드 라벨. 음식 라벨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맞죠?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한글로 얘기해 줄게. 중요하다입니다. 자, 음식 라벨이 중요하다. 이게 이 글의 주제의 끝이에요. 알겠죠? 왜 중요한지가 지금 각자 얘기한 거지. 첫 번째, 은빈이가 얘기한 것처럼 가공식품에는 안 좋은 화학물질이 많으니까. 맞지? 음식 라벨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또 뭐 했었어? 음식 라벨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많으니까. 맞지? 정보가 다양하고, 뭐 여러가지 안좋은 요소들을 알수 있고 등등등등등등등 맞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 핵심은 뭐다? 그냥 중요하다 이 말이지. 맞지? 음식 라벨이 중요하다. 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알겠죠? 됐나요? 됐나 전부 다? 소원아 이해했나 요거? 은빈이도 이해했나? 네. 호정이도? 네. 오케이 넘어갈게요. 30번 마지막 문제 갑시다. 드디어 마지막. 우리 40번은 근데 했냐? 40번 했냐? 40번 했나? 어? 40번 안 했었어? 아 그럼 30번이랑 40번이랑 묶어서 같이 할게. 알겠지? 묶어서 같이 할게.